대표타임 명작극장 착한 남자 고맙습니다의 이경희 극본, 엄마를 지키는 당찬 꼬마 소녀와 섬마을 두 남녀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 명작극장 소영이 지그 엄마. 섬마을에서 딸 소영과 단둘이 살고 있는 영숙은 옷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순이 아저씨가 내 말엔 같은 식구 말이라고 안 믿는다. 저거 저 아저씨가 우리 엄마한테 준 겁니다. 훔친 거 아닙니다 진짜. 우리 옷가게 이 여자가 딱 들어와가 요 원피스를 고마 딱 안에 입고, 내가 요 딴 눈을 딱 이 보는 찰나에 고마 겉옷을 딱 입고 나갈라 가는 길에 고마 요 뒤에서 탁 잡아가 니 내 속옷 벗어라. 벗을래 안 벗을래 카메 요래 딱 하는 순간에 고마 요 코중뱅이를 요래 물어. 아이코야 아닙니다. 우리 엄마는 도둑질 같은 거 안 합니다. 아이 일마들마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저런 새끼가 다 있네 저거. 에이? 이때 곤경에 처해 있는 모녀 앞에 광식이 나타나는데, 에라이 등신 새끼. 가스나 대출하다가 토뜬 깨물러 있으면 쪽팔린 줄 알고 찌그러지지 이 새끼야. 치사그로 이 새끼 두 명이나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고 이 새끼. 와이 돌아보긴. 아 이제 니는 뭐야? 야, 니 뭐야? 니 뭐하는 놈이야 니는? 에라이 대신 새끼야. 조상하고 자식할 게 어디 있어? 내 얼라 엄마가 너매 훔쳐갖고 지 옷 안에 입고 나올 만큼 지능적이고 똑똑해 보입니까 당신 눈엔? 사실 27 영숙은 정신연령이 9살에 멈춰있는데, 내가 언제 너희 엄마한테 바보라 했나? 아, 아까 저 파출소에서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우리 엄마 보고 머리가 모자라서 옷도 못 훔친다고. 아저씨 우리 엄마. 그래 너희 엄마 바보 아니다 됐나? 오래전 아빠에게 버림받은 뒤 홀로 엄마를 지켜온 소영은 낯선 광식을 경계하고. 엄마! 제발 옷 좀 걷어올리지 마라! 덥다! 더워도 참아라! 어우 참, 더워 죽겠는데. 아저씨들이 일하고 훑어보는 거 좋나 엄마는? 그러고 언제부터는 사람들이 주는 거 아무것도 받지 마라. 죽어도 받지 마라. 알겄나? 알겄다. 멸치 작업한다고 퍼뜩 나오라고 전화 왔다. 순수하고 천진하기만 한 엄마 영숙을 소영은 야무지게 보살피는데, 싫다고 집 나가면 잡아서 뭐할 끼고, 어이? 잡아갖고. 한편 술에 취한 광식은 집 나간 아내를 찾으러 나서고. 봐라 광식아, 참아라. 아, 좀 놔봐줘. 아주머니, 야야, 저런 마가자가 숙구들 쳐놓고 저런 무슨 큰일 낼 끼다. 봐라 언니, 그 밭에 가서 좀 잡아라. 저놈아 몸깍으로 좀 잡으라 말이다 버뜩. 아이고, 가지 말소. 아이고. 가지 말소. 놔라 좋아. 가지 말소. 이러면 다시 가봐. 강식아. 앞으로는 야 내 매일에 꾀에 들지 마소. 알았습니까?
엄마야, 피난다. 안 아파 얘? 약 발라야 되겠다. 엄마! 안아야겠어, 엄마! 아무것도 안 한다. 아저씨, 여기만 닦고 있습니까? 포트까지 집에. 안아야겠어. 늦게 댕기지 마랑 가져내니까. 영숙과 광식 사이에 심상치 않은 기류를 감지한 소영은 단속에 들어가는데. 엄마. 와. 아까 그 아저씨 억수로 못된 아저씨라 하더라. 맹구가 그러는데 싸움도 잘하고 사람도 때리고 고함도 잘 지르고 억수로 무서운 깡패라 하더라. 찾아. 소문이 좋지 않은 광식과 엮이는 엄마가 소영은 걱정스럽기만 하다. 소영의 집으로 찾아온 광식은 미안한 마음을 담아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 뭔데? 갖고 가서 먹어라. 우리 집에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이소. 엄마. 무시 안 할게서 너무 무시. 대보다 줄게. 우리 집까지. 혼자 갈깁니다. 우리 집까지 같이 가자. 괜찮아요. 그럼 네 먼저 가라. 네 가는 거 보고 갈게. 어이! 갖고 와서 먹어라. 우리 다 돈 주고 사 먹으면 됩니다. 어이! 어른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나? 한편 광식의 어머니에게 부탁을 받은 영숙은 돈을 빌려주고. 마 끝이야. 가볼게.